760, 아, 781번이군요. 번호가 이렇게 됐군요. 자,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얘만 읽으면 되죠. 처음에. Greenshare Conference 2015. 그러니까, 그린은 친환경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렇게 뭐 환경 나눔, 뭐 학회,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리는 거래요. 두 번째. If you have an interesting environment, come along. 나 second annual green이네요. Second annual. 두 번째 맞죠, 그죠? 1번. 네. 환경에 관한 여러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워크숍이 있다. 다양한 워크숍이 있다. 컨퍼런스가 include 하는 거죠. 아, 여기 있네. arrange, workshop은 a number로 만원이죠. 많은 환경 주제의 뭐 워크숍 뭐 다양한 뭐 어레인지는 범위입니다. 범위. 네. 2번이죠. 안 되고요. 활동 구역 운영을 원하는 참가자는 전화로 문의해라. 아, 위시가 있죠. 자, environment information 아, 스탠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 갑판대 같은 거야. 갑판대. 엑스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부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품 홍보하잖아요. 그겁니다. 참여자, wishing to have, 갖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이야. Information stand나 이걸 갖거나 the run 운영하는 거죠. 요거 걸리네. 요거하고 activity area, 이게 무슨 활동 그런 구역 이런 걸 원하는 참가자들은 이메일. 이메일을 보내요. 안 되죠. 예, 3번입니다. 정답 3번이요. 명확하게 틀렸죠? 여기 활동구역입니다. 활동구역. 아, 너무 쉽네요. 네, 782번이요. 네, 탈락을 나눠야죠. 그리고 1, 2, 3, 4를 더잘 읽어야 돼요. Writing is the most important. 이거 동사네요. 아, 가장 중요한 technical aspect이야. 관점이다. 아, 사진에 빛은 사진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측면이다. 그다음 professional photographer, 전문적인 사진 작가들은 are not always better. 항상 더 좋은 사진가들은 아니다. 전문 작가, 전문 포토그래퍼들, 사진 작가들은 항상 더 좋은 포토그래퍼네, 포토그래퍼. 그 사진 작가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진 작가라고 해도 항상 훌륭한 작가는 아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The 더비교급이죠. The photos you take. 너가 더 많은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더 better, 더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죠. You become 너는 더 좋은 photographer, 더 좋은 사진 기사, 사진사가 된다. 사진을 많이 찍으면 좋은 사진사가 된다. 이거 다 다르죠? 빛. 그다음에 전문 사진 작가는 항상 좋은 사진 작가는 아니다. 그다음에 사진을 많이 찍어라 이런 얘기고요. Getting familiar with your camera function.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렇게요.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자, 너의 카메라 기능에 familiar죠. 친숙해지는 거는 너가 take better pictures, 너가 더 좋은 사진을 찍는데 도움을 준다. 완전히 다르군요. 되게 쉬워요. 자, excellent observation skills, 아주 훌륭한 관찰 그런 기술은 are necessary,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To be successful, 성공적인 photographer, 사진사가 되기에 아주 필수적이다. 읽어도 되고요. 아, 여기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런 것들 중에 여기 막 설명했어요. 자, 이런 것들 중에 자, 지문이 길죠. 이제 이 정도 지문의 길이는 최소 고3 9월 모평에서나 혹은 이제 수능 정도 이 문장 길이도 길이나 난이도가 됩니다. 이런 긴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긴 지문에서는 문장을 찾아 읽으셔야 돼요.
이 문장이 평균 한 12개 정도 됩니다. 12개에서 다 읽고 뭐 답을 찾아도 좋죠. 근데 접속사를 보고 중심 문장을 찾아야 돼요. 자, 최상급을 포함하는 문장은 무조건 주제문이에요.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거는 the ability to observe, 관찰하는 능력이다.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1분 안 걸리죠. 단락을 나누고요.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최상급을 포함하는 문장은 주제문이다. 그 얘는 이게 하이프는 부연 설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읽지 마세요. 실전에서는 sharpen up, 뭐 날카롭게 하다. 원래는 이제 sharpen은 이게 이제 날카롭게 하다인데요. 아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너의 seeing 능력을 좀 sharpen을 뭐라 그러죠? 하여간 샤프라는 거예요. 자, 주변 환경. 자, 주변 환경을 보는 너의 능력을 더 민감하게 해라. 날카롭게 해라. 이거 말고 좀 다른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샤프네요. 사전적인 의미로 가요. 근데 얘는 자, people, the simple everyday object in the world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 그다음에 일상의 물건들과 같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에 그런 너의 seeing이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환경을 보는 그런 것을 좀 예민하게 해라. 뭐 sharpen. 아이 우리말로 못 만들겠어요. 하여간 뭐 아유 뭐 이걸 해요. 네, 그럼 답이 나왔죠. 답이 나오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자 빛이 중요하다고요. 이 사전 보세요. 샤프는요 뭐 이게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적절하게 우리말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점은 이거 성립 맞아 안 되죠. 더안 되고요. 이게 카메라 기능 얘기는 아니죠. 정답은 5번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become, develop your awareness. 인식을 발전시켜라. Of the way. 전치사 명사 괄호 묶어야죠. 이렇게. 방법. 자, 명사 두 개는 못 나와요. 더가 명사고, 여기 또, writing and before, 여기 can, 여기 또 나왔죠. 괄호 묶어야 돼요. 전치사 명사는요. 그러니까, 방법에 너의 인식을 발전시켜라. 이런 얘기고요. 빛과 그 관점은, 어떤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다는, 이렇게. 그럼 방법에 대한 너의 인식을 develop, 발전시켜라. 그리고, 이해하고 병력을 줍니다. Be quick thinking. 자, 빠른 생각을 해라. 빠른 판단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enough to 뭐뭐 할 만큼이어서, 요약,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요약할 만큼. Fast changing situation. 빠르게 변화. 뭐, 이걸 함으로써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읽을 필요 없어요. Selecting the right moment to shoot. To shoot은 촬영하다 쏘다죠. 그러니까 셔터를 이렇게 딱 찰칵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하는 적절한 순간을 선택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요약할 만큼 이렇게 뭐 비유적 표현이 있네요. 아주 빠른 판단을 해라. 이두 가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벌써 앞에서 이 관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뒤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 샤프너 한번 보고 올게요. 샤프너. 아, 네. 이게 샤프너는 이제 뭐 날카롭게 하다는데요. 이제 선명하게 하다. 좀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해라. 이게 더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자, 정답. 네. 5번이고요. 다음. 83번이요. 아, 이것도 문제가 좋군요. 좋다는 얘기는 길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 문제도 아이고 앞에 문제도 지문이 좀 길었는데요. 중심 문장 찾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락을 딱 나누세요. 기본적으로 아예 포도만 있네요. 이렇게 자 펀더모는요 이거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얘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주제문 1번 예시, 2번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모가 나오면 앞에 앞 문장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긴 지문을 이제 독해를 할때 이제 우리 실제 이제 시험 보러 왔어요. 자, 시험 보는 중이에요. 이걸 갖다 그냥 단어를 갖다 그냥 한글로 바꿔가지고 그냥 보시면 이 1번 안에 답을 못 찾아요. 이 782번 문제도 딱 달락 나누고 그 최상급을 포함한 문장을 딱 보니까 답이 바로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furthermore를 보면 for example 있고요. 자, 여기 읽었어요. 주제를 잡았어요. 그럼 얘만 가지고 답을 찾기는 너무 위험하죠. 분명히 이 뒤쪽에서 물론 반전은 없겠지만 이 뒤쪽에서도 꼭 확인, 크로스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황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첫 번째 문장 주제 문제 읽어야 되겠죠. 자, 얘를 읽었어요. 얘를 읽었더니 자, 답이 나왔어요. 자, 답이 7번이 나왔다고 해요. 답이 7번인데 그럼 이걸 다안 읽고 답을 7번 찍기에는 수능인데요. 수능인데 이것만 보고 답을 찾으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거에서 틀리면은 등급이 떨어지면은 1년을 더 기다리든지 갈수 있는 학교가 뚝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크로스체크를 해야죠. 그러면 1번 예시와 2번 예시가 있을 때는 2번 예시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요런 트릭을 쓰는 걸 알아요. 이렇게 마지막 문장만 가지고 보기를 비교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출제자가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을 꼭 크로스 체크하는 문장으로 하세요. 이렇게. 길죠? 그래도 요 문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자, 1, 2, 3, 4가 더 중요합니다. Rising productivity.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공학의 역할이요. 엔지니어링. 기술공학 할때그 공학입니다. 공학의 역할. 그러니까 생산성과 공학에 관한 얘기고요. 아, 이거 동사죠. have little to do with요. 관련이 없다요. have something to do with는요. 뭐뭐가 관련이 있다는데요. have little to do with는 little은 부정어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duct design, 상품 디자인은 공학과 관련이 없다. 다음에 이거와 이거 사이의 갈등. 전혀 다른 얘기죠. 자, 얘는 자, 별표를 아까 밑줄만 찍게요. 생산성과 공학에 관한 얘기고요. 얘는 프로덕트 디자인과 네, 엔지니어링에 관한 얘기고요. 얘는 갈등에 관한 얘기예요. 얘는 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메인 드라이브 동력이죠. 주된 동력. 뭐 운동이나 뜻도 있고 많아요. 경제 발전의 자, 주요 동력. 상품. 얘는 상품이란 뭐냐? 인터레이션 통합이다 이거야. 통합. 상품은 통합이다. 이렇게. 경제, 기술, 환경. 이거에 통합이다. 자, 요것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또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항상 읽을 때는 얘보다는 얘는 안 읽어도 돼요. 주절만 읽으세요. 항상. 주절이 더 중요합니다. 얘는 가볍게 읽으시는 거예요. 경제 고려 사항이 아주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양보에는 대조의 의미가 있어요. 대조.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해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기술적 그 현실은 remain 남겨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적인 현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겨져 있다.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how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다시 동사를 찾아요. 이렇게요. 공학이 상품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결정에, 기술적인 현실은 중요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 답을 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보면, 얘는 안 중요해요. 주절의 내용을 보면 기술적 인식, 현실, 기술적인 현실은 중요하다예요. 기술적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대신 기술적 현실 못 찾겠죠, 그죠? 네. 그럼 1번 예시가 들었고 2번 예시가 들었어요. 자, 2번 예시 봅니다. 알루미늄 캔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또한 represent 상징한다,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왜요? 요거만 읽을 거라 대강 읽었어요. 자, explore 탐험하다, 뭐 탐구하다, 뭐 이런 얘기죠. 찾아내다, 네. difficult,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satisfying, 만족스러운 것에 어려움을 찾아내요. 만족하는 어려움이네요. 그러면 많은 반대적인 목표, 수많은 반대적인 목표를 만족시키는 어려움을 찾는 것. 아, 말이 어려워요. 자, 여기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이 sing은 satisfying의 병렬일 수도 있고요. exploring의 병렬일 수도 있어요. 얘는 문맥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쓴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얘는 어려움을 탐험하는 건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have wrestled with, 여기까지 닫아야 돼요, 일단. have wrestled가 있죠. 그럼 주어는 접속사 주어 동사입니다. 자, 엔지니어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과 어떻게 그 씨름하느냐, 연구하느냐를 보는 그걸 만족 말이 안 되죠. 보는 어려움. 아, 이것도 애매하죠. 그 얘는 얘하고 병렬입니다.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과 보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 어려움을 탐험하는 것,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는 것과 이런 걸 보는 것. 이두 가지는 우리가 더잘 이해하게 돼요. 상호작용이죠. 누구의? Between, engineering, economics, environment. 이세 가지의 요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다시요. 경제적 고려 사항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술적 현실은 자, 엔진, 공학이 상품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자, 어려움을 탐험하는 거예요. 어떤 거? 아주 많은 반대적인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겠죠. 그런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과, 그다음에 엔지니어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는 것. 그러니까 이두 가지,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엔지니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반대되는 목표들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를 탐험하거나 보는 거예요. 이런 보는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러한 세 가지들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얘기죠. 하나 더 봅니다. 하나의 알루미늄 캔은, 자, 독립적으로 하나의 알루미늄 캔은 is one thing, another thing이에요.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나로 떨어져 있는 알루미늄 캔과, 그다음에 환경 속에서죠. 어떤 환경이냐? 수십억 개의 복제품, 클론.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그런 그 알루미늄 캔들의 그런 가치 있는 상황 안에서 그 알루미늄 캔은 별개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상호작용이 된그 상황이다. 한 개의 알루미늄과 아주 수십억 개에 있는 그 알루미늄 캔은 뭐 역할이나 기능이나 모든 게 다르다는 얘기죠. 생산성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되고 아까 나왔어요. 아주 복합체다 이런 얘기야.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 여기서 그대로 나왔죠. 엔지니어링을 테크놀로지로 바꾼 거예요. 이코노믹, 인바이러먼트 사이에 사고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는요. 당연히 5번이죠. 784번이요. 아,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짧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봐봐요. 이게 단락을 나눴어요. 나이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라. 나이가 들어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라. 아, 책임감, 역동적, 계획성이 비슷하죠?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자, 환경을 만들어라.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 발판으로, 아,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하이볼 이거죠. 그럼 여기를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접속사를 보고 문단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There is a danger. 자, 위험이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Not living.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험이에요. 아, imaginative. 그러면 imaginative는 창의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imaginative하게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 past your youth. 너의 젊은 시절을 지나서죠. 이 past는 형용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뭐 지나서라인 형용사적인 의미도 있고 전치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너의 젊음을 지나서가 더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지나오면서 not living, 자, imaginative예요. 창의적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는 대대야 되는 거예요. 너가 결코 never 진정으로 fulfill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fulfill 성취하다. 너가 진정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요. 자, fulfill은 뜻이 많아요. 또 얘도요. 실현하다, 예. 이행하다, 충족하다 뜻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뭐 성취하지 않은 거예요. 젊은 시절을 창의적이지 않게 사는 거에서는 위험이 있는데 그 얘기 뭐냐? 너가 결코 진정으로 자, 뭔가에 대해서 성취하지 않았다 하는 거다. 읽으면 되죠. I'm not suggesting you. 이건 읽지 마요. Not able be 구문에서 not은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읽을 문장이 많잖아요. 나는 이거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안해요. Suggesting that 너가 embrace 할 것을 제안해. Embrace 끌어안다죠. 포용하다는 얘기예요. 포함하다, 포용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성을 자 포용할 것, 가능성을 수용할 것을 나는 제안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가능성을 너는 수용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가능성. Dynamic life는 yours예요. 자, 역동적인 삶은 너의 거다. To have at any age, 어느 나이 때나, 어느 나이 때에서 가질 수 있는 너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역동적인 삶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나이 때나 가질 수 있는 자, 너의 것이고, 그리고 너는 decide, 언제 어떻게 그것을 설계할지, 뭐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지, 이런 얘기겠죠. 그런 삶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가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할게요. 젊은 시절을 지나서 창의적이죠 살지 않은 것은 자, 위험하죠. 너는 진정으로 뭔가를 성취하지 못한 거야. 이런 걸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 이런 가능성. 자, 역동적인 삶은 너가 모든 나이 때 가질 수 있는 너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역동적인 삶을 언제 어떻게 설계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너가 그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자 수용할 것을 난 제안한다 이런 얘기죠. 인생은 너무 짧아서 이런 거 의심, 두려움, 실패 이런 거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끝에는 가급적 읽지 말라 그랬어요. 읽지 말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잡을게요. 지금까지 이거 아니죠. 이건 가능해.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나의 관계없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것도 말이 되죠. 어린이 창의력은 안 되죠. 아, 실패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그럼 2번, 3번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은, 그죠? 잘 골라보세요.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런데, it can be truly magnificent time이에요. 자,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래. 뭐냐? To spend, living purpose,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비할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보면 3번 같죠? 그죠? 다음에 accomplish. 이것도 성취하다죠. 가장 많은 것들,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가장 많은 것을 자, 성취하는데 living,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너가 할수 있는 가장 많은 걸 성취하는데 소비할 수 있는 진정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아, 어렵죠. 비등하죠. 답을 아직 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suggesting 요 문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요 문장에서
여기서 이제 대화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전체적 이야기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 저도 헷갈려요. 실제 수능에 나와서 그냥 딱 풀어라 그러면 2번, 3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계획성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말이 다르죠.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뚜렷한 목표의식, 목표의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사는 거죠. 목적으로 사는 시간을 소비하는데 비슷한데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죠? 자, 785번이요. 자, 아예 순서문제는 뭐 쉽죠. 자, 헐리우드 헤어드레서가 헤어 디자이너죠. 자, once 옛날에 이런 얘기야. got 받았어요. desperate call 절망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young actress 여배우입니다. 여자 영어 배우예요. needed her hair가 done 할 필요가 있는 머리가 이렇게 done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위해 만들어지냐? big celebrity 파티예요. 뭐 유명인사 파티네요. 그러니까 유명인사 파티를 위해 머리가 휑하여질 필요가 있는 자 젊은 여 배우로부터 절망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디자이너가요? rushed 달려갔어요. 돌진했다 이런 얘기죠. 그 여자의 이제 배우의 집으로 갔어요. took one look at 그는 take a look at 한번 봤어요. what she was wearing 그녀가 입고 있는 걸 봤고요. pulled 명률구조죠. 꺼냈어요. piece of matching 어울리는 리본이에요. 이거를 가방에서 꺼냈고요. 즉시 go to work 작업에 들어갔어요. 가능하죠. 자, 절망적인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갔어요. 그가 turn 돌렸죠. 그 young woman을 돌렸어요. 뭐라기 위해서? could see a stair in the mirror. 자, go를 그녀가 그녀 자신을 거울에서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녀를 돌렸을 때, she said, oh, gorgeous. 정말 멋져요. 그러면 여기서 안 되죠. 뭐, 작업을 해야 멋져요라는 얘기가 나오죠. B가 먼저 나와야죠. 떨이면 30분 정도 후에, using nothing but이에요. 벗은 except입니다. 브러쉬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브러쉬만을 사용하세요. 브러쉬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러쉬와 리본이네요.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용해서 그는 드라이서죠. Graded 마스터피스 아주 역작 걸작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게 했겠죠. B, C가 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